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 우측 상단에 배너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더 좋은 컨텐츠를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퀄리티 있게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저희 광고주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광고주들 끌어모으고 그 돈으로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고주가 누가 있더라? 아! 타이어보다 싸다! 세인트 노스 93,500원! 집 나간 바디 올리브 찾아준다고? 바디꾸? 마음을 담은 홍삼! 홍삼은 역시 리어원남! 성원해 주세요. 여기 준비! 사람들 다 오라고 그러고. 현수재희님, 잠깐만 저 회의실로 오실래요? 네. 재열님, 잠깐 회의실로 와보실래요? 재밌는 생각 하나 났어. 왜요? 좀 네 명 살잖아. 네. 내기를 해서 다음날 출근 안 하게. 진짜로? 이긴 팀 출근 안 하고 다음날 놀기. 대신 진 팀이 이긴 팀 업무까지 삭제시켜. 아니 근데 여기가 지면 우리는 진짜 안 나오고 집에서 놀 거고 컨펌할 거 컨펌하고 기획할 거 기획하고 우리가 지면 대신 편집해주는 건가? 그렇지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 존나 얘기하고 싶다. 뭐야 하루 업무방 어때? 노는 건 카메라 없이 노는 거야? 오늘 지면 핫도그 해도 하나 찍어놔야 돼. 아니 우리가 너무 리스크한데? 그 대신 너네가 지면 이기면 우리가 뭐 브이로그 기간을 쏟는다거나. 와 나 기능이 브이로그 기간 좋아하는 거 알지? 어때? 1일 업무방 완전 100% 리얼로. 아 리얼로? 완전 리얼로. 와 진짜 이기고 싶다. 우리는 콜이지 솔직히. 솔직히 우리는 아니 우리는 재승이 있으니까 재승 하루 업무니 이 방에서 돌아다니면 되잖아. 현수진은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잖아. 대신 유튜브 봐주면 되잖아. 고양이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 그냥 자. 나 같은 경우 일하는 척 쓱 하다가 미팅 있다고 술 먹으러 나오는 거야. 회사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비하를 하자면 비하를 하자. 야 그러면은 이걸 정하자. 우리가 1일 업무량을 정하자. 아 네. 그걸 정해서 그걸 이거 딱 딜교를 딱 하게. 나는 각자 먹방 하나 찍어놓기. 아 어떻게 각자 먹방 하나 기획 촬영. 기동님 업무는 뭘로 할까요? 나 그냥 숙 누워서 점심시간에 뭐 먹고 나오면 돼. 한 명씩 가서 갈구기. 아 이게 나 많어. 술집 새로운 메뉴 개발. 진짜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갑자기 그 정도면 돼. 아 빡세다. 나 여자팀 너는 브이로그 컷편 그리고 브이로그 기획 하나. 아 씨. 재승 업무 뭐야? 저는 네 지금 이 정도에서 좀 적당히로 진짜 정하기 네. 오케이. 그럼 원래 자기가 하던 거에서 더 해야 되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두 배를 해야 되는 거야. 그쵸. 아 그러네. 업무는 진짜 리얼로 해. 아 리얼로 진짜 리얼로. 자 그때 만납시다. 네. 와 여기 분위기 좋다? 뭐야? 여기 분위기 뭐야? 식당 터치네? 분위기는 괜찮은데 안주가 존나 터치네. 아 싸우면 안 된다고요.
이게 난 짜파구리보다 훨씬 맛있는 거 같아. 훨씬 맛있는데 진짜? 아, 맛있다. 그래. 맛있지? 근데 막 각도를 하고 있어. 마음이 너무 떨려서 충전시키고 있어. 재승, 우리 하나만 줘봐.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 우리 안 나가고. 뭐해? 누가 왜 주인공인 줄 알겠나? 진심이에요. 우리 대결 언제 할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네, 좋아요. 맥주 빨리 먹기를 두 명 아까 두 명 500짜리 좋다. 시켜서. 그냥 목을 열고 그냥 그대로 넣었어.
그냥 열리는데. 예. 뚜껑으로 열었구나. 뚜껑이 아니라 이건 인정하죠? 아, 이건 자, 오랜만에 뛰었으니까 2라운드 게임 한번 돌릴게요. 오랜만에 타이밍에 맞춰서 소리 지르는 거죠. 계속 지르면 안 되고. 아, 그래? 그 가사가 흘러갈 때 맞춰서 지르면 좋겠어요. 그치? 우리 저쪽은 그때 소리만 크게 지르면 되는 줄 알거든요. 아, 당신 지르는 방식. 나중에 바로 열게.